이번에 이제 11번째 정규앨범 나왔는데 아, 요 며칠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이, 감사합니다. 저는 스테이 위드미 제일 좋더라고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영원한 사랑, 이게 앨범명이에요. 네. 영원한 사랑,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 팀이 뭐 계속 팀을 꾸려가는 동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. 다른 분야에 대한 야망은 다들 솔직히 없고요. 다음 앨범이 지난번 앨범보다 어떤 의미로든 간에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야망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11집을 만든 후에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앨범이고요. 예. 저는 감히 자우림이 또 하나의 음악적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정말 예. 그런 앨범이고 정말 자우림다운 앨범이라고 생각해요. 이 팀은 좀 원래부터 약간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잘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즐거운 음악에도 항상 그런 기저가 깔려 있었고 예. 그런 자우림의 면을 또 잘 컬러풀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준 앨범이 아닌가 하고요. 곡 12곡이 뭔가 이렇게 서사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거든요. 앨범이.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신 팬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이번에는. 예. 네, 그래서 더욱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앨범입니다. 그 자우림 앨범들 들으면은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고요. 그 되게 예민하다라는 거 있잖아요.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뭐 무슨 뭐 질곡이든 뭐 사랑이든 어떤 뭐 추악한 모습이든 그런 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네. 예민하게 예민하고 되게 속속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는 그게 뭐랄까요? 시니컬해지는 게 되게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우림만의 어떤 그 시니컬함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앨범도 참 그런 기쁩니다. 면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. 네. 아이고 제가 진정을 좀 해야겠습니다. 네네네. 우리 김진만 선생님이 네네. 제가 칭찬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자우림이란 밴드의 묘비명에 샤이닝의 기사를 가사를 적어달라고 네.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11집 영원한 사랑은 아예 전곡을 적어달라고 엄청나게 긴 묘비명이 되겠습니다. 예, 그 유나가 어디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예. 만약에 자우림이 11집 앨범이 마지막이었더라 나중에 두고 알고 보니 어떤 이유든 간에 안 돼요. 그래도 다들 셋 다 후회 없이 잘 만든 앨범 자랑스러운 앨범을 마지막으로 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랑을 계속 하게 되네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네.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실 것 같아요. 뭔가 그래요. 이번 11집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저희는 매번 앨범이 늘 그래서 그래 왔어서요. 정말요. 근데 다들 그러시는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.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. 꼭 그렇진 않던데요. 예, 그렇죠. 다들 겸손하시더라고요.